개그맨 양상국이 코로나19 감염으로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립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31일 방송된 채널 S 진격의 할매에서는 양상국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양상국은 지난 3월 갑작스런 부친상을 당한 상황. 이날 양상국은 사실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면서 약간 나 때문인 것 같은 죄책감이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아버지가 뇌경색이 왔는데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는데 수술 도중 뇌출혈이 왔다. 후유증으로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계셨는데 하루 만에 코로나19로 돌아가셨다라며 코로나 때문에 요양병원은 면회가 되지 않았다. 재활을 하고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당시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던 양상국의 어머니가 먼저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양상국은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건 지 30분 만에 아버지의 갑작스런 임종 전화를 받아야만 했다. 심지어 코로나19 시국인 만큼 장례조차 쉽지 않았다고. 살다 이런 장례식은 처음이었다면서 나는 녹화를 가는 길이었는데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듣고 곧장 장례식장으로 출발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계셨는데 어머니는 코로나19에 걸려 자가격리를 위해 집으로 가야만 했다. 형은 또 원래 해외 출장 다니는 일을 하는데 2년 동안 외국에 안 가다가 임종 하루 전에 미국 출장을 떠났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설상가상 가족이 아무도 없는데 코로나 환자라 화장을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화장을 맡고 코로나 환자들만 받는 장례식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아버지를 모셨다. 당시에 너무 슬펐지만 생각보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가족들 없이 혼자 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장례 3일 만에 형이 도착하니까 눈물이 터졌다. 그때 형과 함께 아버지를 보러 갔는데 아버지가 수의도 못 입고 누워 계셨다. 코로나 탓에 수의 대신 비닐팩에 들어가 계셨다. 형과 방역복을 입고 입관을 하러 갔다. 마지막에 한번 만져보고 싶었는데 불가능했다. 그것도 후회가 된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의 지메일.com